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미국산 화이트 와인 그레블리 포드 샤르도네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미국산 화이트 와인이고 이름은 그레블리 포드 샤르도네입니다. 빈티지는 2020년이고 도수는 13.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 100%입니다. 전 세계적인 포도 품종을 이야기할 때 레드와인의 대명사가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면 화이트와인은 샤르도네입니다. 샤르도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청포도 품종입니다. 서늘한 지역인 샤블리에에서 산도가 높고 레몬, 풋사과와 같은 중립적인 향을 띠지만 날씨가 따뜻할수록 복숭아, 파인애플, 망고와 같은 열대과일 향이 납니다. 또한 젖산 발효, 효모 찌꺼기 숙성, 오크 숙성 유무에 따라 와인 스타일이 크게 차이가 나며 프리미엄 샤르도네는 대부분 오크 숙성을 거쳐서 바닐라 풍미가 뚜렷하고 질감이 부드럽습니다. 현재로서는 프랑스 부르고뉴에서 처음 재배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은 지난 1976년 파리의 심판 이후 세계 최고의 와인산지 중 하나로 떠오르며 미국의 대표적인 와인산지입니다. 파리의 심판은 1976년 파리에서 있던 와인 시음회에서 일어났습니다. 미국 독립 200주년을 기념해서 주최된 시음회로 미국의 와인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모두 프랑스 와인이 1등을 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시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시음회는 프랑스 와인계 전문가들의 블라인딩 테스트로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큰 반전이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이 레드, 화이트 부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드 와인은 스택스 립 와인 셀러가, 화이트 와인은 샤토 몬텔레나가 각각 우승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와인의 명성이 세계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포도원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뉘며 샌프란시스코 북쪽 해안에 위치한 나파밸리와 소노마 카운티 지역, 캘리포니아 중부 내륙의 산호아킨 밸리, 남부 해안 지역의 몬트레이 카운티와 산타클라라가 있습니다. 그레블리 포드 와이너리는 와인 판매 기업인 오닐 빈트러스 앤 디스틸러에 속해 있습니다. 2004년에 설립되어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와이너리로 가성비 와인을 생산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재배되는 까베르네 소비뇽, 샤도네이, 피노 그리지오, 피노 누아 등의 포도를 사용하여 그레블리 포드 짐파델, 그레블리 포드 피노 누아, 그레블리 포드 까베르네 소비뇽, 그레블리 포드 샤도네이 등의 와인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기는 2022년 8월이고 GS 와인 25 플러스에서 16,50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의 의견은 A사이트 당도 2, 산도 3, 바디감 2, 탄인 1이고 B사이트 당도 2, 산도 3, 바디감 4, 탄인 1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2, 산도 3, 바디감 3, 탄인 1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전형적인 옅은 황금색을 띠며 향은 잘 익은 사과와 포도향이 향긋했으며 좋은 첫인상을 주었습니다. 맛의 경우 먼저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으로는 레몬, 복숭아, 사과, 배, 오크향 등이 느껴진다고 하며 제가 느낀 맛은 복숭아, 사과, 배, 그리고 오크향이 느껴졌습니다. 당도는 화이트 와인치고는 드라이하고 산도가 적당했으며 바디감은 화이트 와인치고는 무거워서 제 입맛에 맞았으며 탄닌감은 없었습니다. 13.5도로 도수가 좀 있지만 다음날 숙취는 없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6점이고 저의 총점은 3.5점입니다. 부드럽게 잘 익은 과일향이 좋았으며 과일향에 비해 너무 달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살짝 무거운 바디감으로 인해서 레드와인을 선호하는 제 입맛에도 맞았습니다. 스테인리스 통에서 발효해서 일부 프렌치 오크 에이징을 한다고 하는데 적절한 오크향도 맛이 조화로웠습니다. 레드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기분전환용으로 마시기 좋은 화이트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